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주제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지고 계신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에 사로잡혀 이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우리는 앞날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만약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실패나 좌절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난이나 좌절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목적이 있으시며 그분이 어려운 시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몇 가지 팁입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세요. 자신을 지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변화의 마음을 열어두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여러분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기회에 마음을 열고 필요에 따라 기꺼이 목표를 조정하세요. 삶의 여정을 받아들이세요. 인생은 여정이며 우리 모두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공을 기뻐하고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성장의 과정을 즐겨보세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희망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고 의미 있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